첫 번째 필살기 잔돈일수록 더 잘 챙겨라입니다. 네. 심부름 하면 우리 어떻게 한가요? 1,000원 주면서 종철아 이거 사가지고 와 그러면 나머지는 800원 사고 나면 나머지 200원은 어떻게 내 주머니로 내 주머니로 쏙 내 심부름 값으로.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잔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작은 돈이기도 하고 나머지 돈이기도 한데 이것도 누가 준 돈인가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그렇죠. 나머지 돈도 부모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돈이어야 되죠? 부모님의 돈이었는데 애들한테 이거를 훈련을 안 시키면 슬쩍 그것은 내 돈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싫다고 하고 부모님의 돈도 나머지가 돌아다니면은 내 돈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장을 보고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방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 돈이 그 자리에 있어서 천 원이긴 하지만 제 돈이라는 거를 늘 저는 알고 지나가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건담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머릿속에 기승전 건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더 이상 안 사주겠다고 했더니 이제 건담 살 돈을 자기가 모으겠다고 하니까 요새 이제 돈의 무력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어느 날 주방에 있던 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자기 신받다 이러면서 자기 돈이라고 챙기는 거야. 아.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집에 돌아다니는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를 붙들고 나서 자, 이 집에 있는 돈은 돌아다녀도 이것은 너희 돈이 아니고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고 부모님의 돈이다. 그러니 네가 이 천 원이라도 가져갈 때는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 자기가 먼저 차지하려는 발견했는데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네, 구한 네. 돈인데 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심부름 갔다 온 돈 이렇게 노트 산다고 애들이 보통 가요. 네. 학교에 뭐 준비물 있다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만 원 단위로 끝나질 않아요. 100원, 200원 남는데 그렇죠. 그 돈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엄마, 나 이거 얼마예요? 얼마더라고요? 하면 그거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영수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격이 그 가격인지 네. 부모님도 물가 확인, 요새 노트 굉장히 비쌉니다. 네. 예, 이거 물가 확인도 하고 아이들의 그런 습성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도 저기 그랬네요. 그거 식탁에 또 잔돈 있으면 그거 네. 지갑에 넣든 돼지저금 통에 넣든 그걸 했어야지. 에 견물샘심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루 이틀 걸었는데 천 원짜리 쓰다 내가 내일은 주인 없나 보다 가져가죠. 그걸 견뎌야죠. 아, 야, 그 너무했다. 건드는 것도 너무했어. 예. 예. 빵가게를 빵을 안 먹고 냄새만 맡고 지나갈 수 있어야죠. 제가 얼마 전에 소송이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딸이 이혼을 해서 돌아왔는데 손녀까지 데리고 가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거둬서 키우게 되죠. 네. 그래서 손녀딸 학습지까지 사실은 이 돈을 어머님 돈으로 다 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를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했겠죠. 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 이거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집에 살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나누자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딸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있다 보면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아버지 49대가 지나기 전에 이걸 상속을 분할해달라. 내 몫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에 딸 뒷바라지한 돈, 손녀 뒷바라지한 학습지값만 모아도 그 돈이 되는데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딸이 하는 말. 그건 부모님이 나한테 준 돈이고 내가 그냥 알아서 쓴 돈이고 이 돈은 내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 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때 사실 법원이 부모님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권은 자녀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미리미리 부모가 그 돈을 쓰면서 이거는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내가 너에게 손녀를 위해서 지금 대신 빌려주는 돈이니 나중에 갚아라라고 미리 그리고 그 전부터 부모님의 돈과 내 돈을 구별하는 습성을 가졌다면 습관을 갖고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사실 큰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부터 잔돈부터 잘 훈련을 시켰으면 합니다.